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문화가 권력이 되고 정치적 무기가 되고 있는 현실을 이번 선거에서 느꼈죠. 중국이 세계 그 많은 곳을 두고 제일 처음으로 1호로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의 테헤란로에 공작원을 설치하고 많은 지원과 공들인 이유가 이렇게 오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문화 잠식이라는 게 얼마나 그 나라 한 나라의 정책과 모든 부분에서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위태로운 상태가 아닐까라는 답답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보수 지지자들께서 면역이 떨어져서 아프다, 너무 답답하다, 눈물이 난다, 이러다 나라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속에서 국민들이 느낄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집단들이 잠시 잠깐 퍼주는 그 돈 25만 원에 환호하고 있고, 극렬한 분열, 대한민국을 쪼개고 있고,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부분부터 고쳐낼 수 있을까, 원인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매일매일 그 강력한 워딩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이 감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 동안에 걸어왔던 길을 뭐 과도 있고 공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놓친 부분이 강력한 보수 지지층의 열망이었던 이재명의 사법 처리, 그리고 문재인의 사법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번 4.10 총선에서 나오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전,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홍준표, 각각의 정치 셈법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리더십이 깨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정말 강력한 리더는요, 본인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수습하는 것이, 그리고 각각의 팀원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런 최고의 리더를 바랬고, 그런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해서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윤석열을 환호했던 거죠. 윤석열의 리더십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복되는 실책이 있다면 지금 중지를 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스톱을 하고. 이유가 뭘까? 어디서 어떤 실책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두 번도 가능해요. 세 번을 하면 무능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라는 게 좀 필요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직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총선에서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인들이 들어왔음에도 강하게 쳐내지 못했다라는 게 총선의 강한 실책이었다는 거지, 그 총선 패배를 모두 안고 한동훈이 잘못했어라고 평을 한다는 것은 좀 오버다. 그리고 홍준표, 연일 쓴소리를 떠나서 싼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이 홍준표, 큰 틀을 보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콜라보가 좋을 때 보수가 강하게 응집했어요. 그런데 윤과 한의 갈등에 보수의 분열을 일으키죠. 지금 보수의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준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전당대회에 다시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됐어. 빠른 감이 없잖아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띄우죠. 김종인도 이야기를 하죠. 아, 2027년에는 별의 순간이 이준석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년 정도 쉬어야 돼. 1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서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빠르게 정치에 재등반하는 것이 지금 보수를 강하게 응집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윤가한이 붙으면 보수가 응집을 해요. 이 보수의 분열을 획책하는 준 브라더스, 이준석, 홍준표 지금 열일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윤과 한을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4월 10일 총선 이후부터 11일 다음 날부터 20일까지 쉬지 않고 지금 한동훈을 씹어대고 있는 홍준표, 마지막에는요 뭐 박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구형한 한동훈에게 보수가 열렬히 환호하고 있다. 그게 한국 보수의 수준이다. 이러면서 완벽히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그 탄핵의 강을 건너게 한 게 마치 한동훈이 그렇게 하게 했다, 원인의 제공자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 재정권 재창출에 큰 도움이 될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물음에, 한동훈은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 정치검사라고 분명히 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으로 그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다. 이러면서 여기에다가 보수를 완벽히 분열시키려고 하죠. 윤석열을 배신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요. 당에 얼씬거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의 재등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냐, 또는 정말 싫어서. 그런데 한동훈 재등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준석, 홍준표, 김종인,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건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본인이 무슨 일을 다 100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잘 해결할 사람들을 그 자리에, 전문가들을 제대로 꽂아 넣는 게 최고의 리더십이죠. 전두환 대통령에게 그 참모들이 그 단 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따랐던 이유는요, 그런 리더십에 존경을 담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데요. 16일부터 18일 한국갤럽, 보수 성향이 조금 강하다는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이 68%,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이 30%의 긍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의 지지도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저히 떨어진다, 긍정 평가가. 이러면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쪽에 더 무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16일부터 18일까지 조사가 23%입니다. 보통 레임덕 기준이 25%예요. 근데 레임덕 기준보다 2%포인트가 더 낮죠.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19일에 이재명의 영수회담을 용산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요, 이재명의 방탄 전략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먼저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 여야 대표회담부터 해야 된다. 너는 야당, 나는 여당의 대표. 그러니까 네가 여와 야의 만남부터 하고 대통령으로 가야지. 네가 대통령급이야? 너 대통령급 아니야. 너는 야당 대표야. 국내 서열이 7, 8위 정도밖에 안 돼. 라면서 나부터 만나. 라면서 이제 방탄 전략이다라고 영수회담을 굉장히 견제했었죠. 그런데 그거를 19일에 용산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 보수가 난리가 났죠. 비난의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비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산이 눈을 감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재명의 시건방은 더 늘어갔죠. 이재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할 생각이냐니까 답을 안 해요. 지금까지 8번을 먼저 만나달라고 읍소하더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부분에 한없이 어깨뽕이 올라갔죠. 승기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승기를 놓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플랜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좀 궁금한데요. 19일 이후로 여론조사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한 19%포인트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요,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했다라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원래 뭐 좌파 성향이든 뭐 중도 성향이든 떠나서 국민의힘의 발을 딛고 총선판을 지나보면서 선과 악의 구도, 그다음에 도덕과 부도덕의 구도, 그다음에 범죄자와 일반 국민과의 구도를 보면서 본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에 어떤 쪽에 발을 딛고 힘을 쏟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일에 페이스북에 뜨거웠던 4월 5,960km 방방곡곡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들의 절실한 표정들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여기서 포인트예요. 여기서. 홍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배신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배신의 멘트를 넣었죠. 이 말은,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배신이 아니다, 용기다. 나는 용기를 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으려고 했었다. 총선 기간 동안 사심없고 신중하기만 했다.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거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 여기서 지금 용산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인을 주는 거죠.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노력을, 그건 배신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잡으려는 용기를 냈는데 유쾌하지 않았다. 근데 그건 결국 고맙게 생각할 거다. 결국 공동체가 작동하는,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 하면서 지금 용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에 저는 약간 울컥했는데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대선 기간 동안에 폭발했죠. 정교하고 박력 있는 윤석열의 리더십에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터졌습니다.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정권 교체했죠. 그런 신념이 있다. 왜? 한 적이 있으니까.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정교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타이밍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총선 후에 열흘이 지났다. 실망하고 기운 빠질 수 있고 길이 잘안 보여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자. 결국 잘될 것이다. 내가 잘 되게 만들 것이다. 그래요. 4월 10일 총선 참패 이후에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나겠다라고 했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하는 말에서 그때 기자회견에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했고요. 선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의 지금 용산에 사인을 보내고 있는지가 조금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금 캐치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국민의힘의 삼성 김영우 의원이죠. 지금은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한동훈 덕에 보수 분열을 막았다. 누가 한동훈에게 돌을 던지냐라는 글을 올려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21일, 오늘이죠. 본인의 SNS에 한동훈에게 누가 돌을 던지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상황을 두고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네요. 크게 보면 이번 선거의 흐름은 정권 심판이었다. 우리 당이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야 덧붙일 수 있겠지만 역시 아쉬움이지 비판이나 원한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전 위원장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왕세자니 폐세자니 하면서 당의 얼씬도 말라. 당의 정치 선배다. 홍준표죠, 홍준표. 조선시대도 아닌데 말이다.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한동훈에게 이런 쌉소리를 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그만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난해 연판장으로 엉망이었던 전당대회 비정상적 강서구청장 공천, 이 부분은
매우 비정상적이었죠. 선거 참패,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대 정원 논란과 이종섭, 황상무 사건은 가히 놀라웠다. 저도 가히 놀라웠습니다. 정무감각 똥이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한다? 총선은 말아먹자고 초반에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걸었는데요. 중간에 물러섬이 없었죠. 그리고 타이밍을 다 놓쳤습니다. 그래도 한 전 위원장의 지원 유세로 소위 보수층의 자포자기와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 막판에 분열되었던 보수가 앵그리 보수죠. 막판에 강력하게 응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깜깜이 구간에 뭐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170석, 뭐 190석 희망을 던지긴 했었는데요. 그러기에는 많은 게 힘들었다. 사전투표에서 전국에 단 한 곳도 이기지 못하고 막판에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뒤집어진 것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러면서 후보자들 공천받고 나니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뒤통수 친다는 소리를 듣기 민망해 야당의 잘못된 공세만 세게 비판했다. 우리 당의 미래 전략이 부족했느냐. 매일매일 역군발 대형 악재가 터지는데 미래 얘기를 한들 들리기가 했겠냐. 근데 앞으로가 훨씬 더 심각하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갈라치게 하려는 묘한 보수 내 움직임이 있다. 이런 비열한 흐름에 올라타지 말자. 3선이나 했으면서 개인기 부족으로 패한 낙선자로서 면목이 없다. 가슴이 조금 아픈데요.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이 말씀처럼 앞으로가 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총선 패배에 백서 하나 내놓을 용기가 없는 것, 그리고 당을 다르게 운영하고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이 없다는 것, 지금 총선 끝나고 지금 1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논평, 제대로 된 논평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누군가 하겠지, 그 다음에 선수가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과연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을까?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전혀 못 잡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 자살자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새로운 삶의 계기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이 유권자들, 또 새롭게 유권자가 될 청년층에게 국민의힘이 제대로 어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 여의도 연구원들 거기서 연구 뭐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민생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수 정당이고 지금 현재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런 문구들, 그런 단어들을 다 좌파들이 선점을 해서 좋은 거는 다 빼갔다. 보수가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놓친 거다. 거대 야당 이런 뭐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척을 가지고 임진왜란한테 성공한 이순신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생각하면요. 절박하고 간절하다면요. 10명이 100명도 칠 수 있는 상황이죠. 누구 하나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전투력이 없는 건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소한이 국가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흐려졌다. 소신껏 바른 정치를 하고 주위 경계와 비판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국민을 위해서 김영련TV였습니다.